안녕. 아우, 더워. 안녕. 더워서 에어컨 리모컨 좀 가져왔어요. 안녕. 여전히 영. 메이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얼굴 상태가 안 좋은데요. 그냥 뭐 배려들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켰습니다. 아, 이미 한바탕 울고서 편안해졌어. 아, 그러고 보니까 버블에 켠다고 얘기를 안 하고 켰네. 알아서 잘 와준 배려들 고마워요. 울었냐고요? 울진 않았는데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 막. 우선 굉장히 멀었고, 저 지금 도착하자마자 배웅하고 도착하자마자 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멀었고요. 운 멤버는 없고요. 하여튼 그래요. 네. 오늘 10시에 출발했는데 오니까 지금 몇 시야? 5시야. 와우. 피부 상태는 좀 나아졌나요 하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울지 마. 운 적 없는데요. 울진 않았어요. 어제 굿나잇 안 했어요. 그래요. 알고 있어요. 연호는 안 울었냐고요? 안 울었어요. 아무도 안 울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 다 같이 사진 찍고 그 허니 형네 가족분들 뵈고 서로 인사 나누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요새 민소매 자주 입는다고요? 아, 덥잖아요. 덥고 습해서 이렇게 달라붙는 게 되게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냥 멀끔한 민소매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옷 자주 본 것 같다고요? 산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사자마자 좀 자주 입었어요. 다음 주에 한국 여행 가서 젤리피쉬 가고 사진 찍는다고요? 요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요? 아, 뭐 찾아주는 건 감사한데 더 그냥 볼 거 없는데 볼 게 없어요.
응? 맞아, 우리 얼굴이 걸려 있어요. 그냥 저희 얼굴뿐만 아니라 그때 가장 회사에서 가장 최근 앨범인가? 하여튼 뭐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슬리퍼는 왜 들고 가요? 거기가 포토존이라고요? 여기가? 그거 바뀌면 살짝 섭섭하겠구만. 니 아니라 요 근래에는 거의 저희였어요. 그래서 전혀 섭섭한 건 없고요. 그냥 저희 말고도 좋은 아티스트 분들 많다는 사실. 허니 형 방은 아무도 안 써요. 목걸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계 선물해줬어? 아니요, 그 선물은 안 했어요. 그냥 이미 두개 장만했더라고요. 금요일에 개강하는데 응원 좀 해주세요. 개강이 왜 응원이 필요한 겁니까? 축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배우는 건 즐거운 거고 배움엔 끝이 없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네, 저는 휴학생이에요. 이거 놀랐나? 아, 그러니까 너무 그 기피의 대상, 위로와 응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의 요점은 그런 거예요. 저도 알죠. 저도 스케줄 병행하면서 그 뭐야, 과제하고 그런 거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거 누가 해주겠어? 진짜 그거 때문에 못 자요. 잠깐 자고 갈수 있는 날도 그냥 못 자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요. 팔 얇아졌어요? 엘프영지 한 장당 만 원. 제 운동메이트는 없고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저희 멤버들 중에 유산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저처럼 일찍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 혼자 가는 게 편해요. 가끔씩 강민이랑 같이 가서 따로 운동해요. 아, 자간 널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냐고? 그건 아는데, 그거 정해주던데. 1.6인가? 하여튼 정해주던데, 자간. 저희 멤버들, 유산소 하는 멤버들은 없어요. 그게 약간 근손실이긴 하거든요. 맞아, 요새는 폰트도 정해주고. 저는 중학교 때 한창 그
천문학 공부할 때 는 굴림으로 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또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또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학교 때는 다 굴림으로 썼어.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영에 대한 레포트도 굴림이지 않을까? 그럴걸? 임실이든 호영이 형이 하겠죠? 저희는 그 나이가 되게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호영이 형이 앞으로 많은 걸 책임질 거예요.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죠. 만약 리더가 강민이면 크크크크. 저는 재미없어요. 제가 리더면 어떠냐고요? 팀이 완전 잘 돌아가죠. 저는 제가 이끄는 팀이 안 돌아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잘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있는 걸 내가 리더가 아니니까 하면서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애교 담당은 누구? 애교 담당도 호영이 형이 아마 할 거예요. 나 방금 우산 뒤집혀서 라이브 보면서 대충 걷다. 아, 조심하세요. 비도 오는데 에어팟? 뭐 이어폰도 끼고 화면도 보고 있으면 좀 위험할 것 같아. 빨리 어디 들어가서 보시든지 하세요. 섹시 담당은 누구야? 아마 호영이 형이 하게 될 거예요. 끼우는 누가 담당? 아마 호영이 형이 하게 될 거예요. 용승이 007 리더잖아요. 그 봐, 007가 엄청 잘 돌아가죠. 호영이 형의 역할이 막중하죠. 아무래도 저는 무슨 담당이냐고요? 저는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게 살짝 좀 과묵한 담당이고 할 게 맡은 게 많아요. 되게 과묵하고 사실상 뭔가를 계산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되게 바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침착하고 과묵하고 조용하고 이런 막중한 임무들 맡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정신이 없고 여튼 그렇습니다. 잼미 담당. 그거 그냥 김영승 아니에요? 네, 저는 김영승을 담당하고 있어서 살짝 뭐 애교 멋짐 섹시 아마 맡고 있는 게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저녁 뭐 먹을 거야?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차에 앉아만 있으니까 배가 고프질 않네. 오늘 점심엔 닭갈비 먹었거든요. 다 같이 저희 여섯 명이랑 매니저님이랑 굉장히 많이 먹었어. 우리 되게 배고팠나 봐. 우리 후식은 안 먹었는데요. 사리 넣었어요. 매니저님이 우동 사리를 추가하면 어떻겠냐 해서 다들 동의해서 먹고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배고프지. 배로들 지금 배고플 시간인 것 같긴 해. 진짜 많이 먹었어. 볶음밥이랑 뭐 우동살이랑 난리 났어요. 점액추 해줘서 닭강정 드세요. 점액추 닭강정 오랜만에. 닭강정 안 먹은 지 오래됐다. 저도 닭강정 먹자고요? 생각해 볼게요. 어우 참 눈이 아파서 그 밝기 좀만 낮추 밝기 조금만 낮췄어. 난 무조건 밥이 있어야 돼. 아 그런 분들이 많더라. 허니 형도 그렇고 강민이도 강민이랑 허니 형도 오늘 나중에 볶음밥 전 나중에 볶음밥 먹을 생각으로 그냥 쌈에다가 상추 깻잎에다가 밥 안 넣고 닭갈비 안에 있는 뭐 이런 거 넣어서 먹었거든요. 생마늘. 네? 근데 그 둘은 공깃밥을 따로 시키더라고. 흰밥을. 치킨은 언제 먹었어? 치킨은 어제. 어젯밤에 다 같이 먹었어요. 볶음밥이랑 공깃밥은 살짝 느낌이 다르긴 해. 근데 저는 그 공깃밥 먹으면 볶음밥 먹을 배가 안 남아 있어서 전 볶음밥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 안 먹어요. 클로즈 더 짐스. 왜? 왓 이즈 유어 페이버릿 푸드? 마이 페이버릿 푸드 이즈 삼겹살 코리안 바베큐 or 코리안 스타일 치킨 and or steak or I love meat and pork with some vegetables. Did you guys cook your lunch earlier by yourselves? It looked nice. Yeah. Maybe 1 year or 2 years ago, I opened 용승 식당. 용승 in 용승 식당. You can order egg. Sorry. In 용승 식당. You can order some egg, some egg fries with a lot of options and paprika rice. 용승식당 망한 거 아니야? 아 망한 게 아니라요. 그 망한 게 아니라 그 신메뉴 사태 수육 그 개발하다가 그 불날 뻔해가지고 닫았어요. Close. 아 그게 망한 건가? 우린 그걸 망했다고 하기로 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용스 레스토랑 컴백 그럴까? 진짜 용승 식당이나 좀 오픈해볼까? 왜냐면 제가 이 팔로 믿을 수 없겠지만 요새 운동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요. 유산소도 열심히 하고 허리 강화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같은 거 챙겨 먹으면 좋은데. 불닭쌈? 불닭쌈 자신 있지. 불닭쌈은 사실 대기업이 해주는 거니까 대부분은 한 90% 대기업이 해주고 나는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근데 그 달걀 후라이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해. 너 후라이 진짜 잘해. 야무지게 계란 한 손으로 까기 가능? 아 진짜 가능하지.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퉁 쳐. 그 다음에 엄지랑 새끼로 이렇게 딱 벌리면 껍질은 안 떨어뜨리죠. 껍질을 떨어뜨리기 힘들어 오히려. 너무 소심하게 계속 툭툭 이렇게 치다가 그 껍질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쿵 쪽찍 이렇게 하면 한 손으로 노른자 분리? 한 손으로는 못해요. 노른자 분리는 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치고 그 한쪽만 열어서 노른자 이렇게 놔둬 이렇게. 그리고 껍질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밑에는 그 흰자 떨어지고 이렇게 굴려서 노른자만 남게. 용승식당 오픈하면 소화기 가지고 방문해야지. 맞습니다. 저희 소화기가 필참이라서 조금 무거우시더라도 소화기 하나씩 챙겨오세요. 그 나중에 오픈하게 되면 소방서 근처에다 해야겠다. 그리고 가게 분수 이렇게 데코 온 것처럼 이렇게 분수 설치해야 되겠다. 여기 스프링쿨러 LED만큼 스프링쿨러 있어요. 이렇게 옆에는 소방서 있고 여기 분수 있고 손님들 다 테이블 한 켠에 빨간색 소화기 하나씩 들고 있어. 진짜 안전하겠지?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용승식당. 워터밥이야. 너무 안전함. 진짜 물총 들고 가도 되나요? 네! 좋죠. 메뉴 나올 때마다 비상도 설명해줘야 된다고. 의자 밑에 구명조끼 하나씩. 음식값이 얼마예요? 음식값이 대신 좀 비싸겠죠. 그렇게 옵션이 많으면 계란후라이 막 7-8천원 하고 그래야 남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분수 운영하고 뭐 이러면
마시멜로 구워 먹어도 되나요? 조금 위험해요. 그냥 안 갈게요. 태운 거 안 나와. 아, 대신에 태운 거 안 나오지. 저 유튜버 분들 오겠다. 게르후라 현아가 7,000원인 가게가 있다? 이러고 썸네일 이렇게 게르후라이랑 놀라는 표정 하나씩 만드시고 들어오셔서 촬영 양해 구하기 전에 촬영 무조건 된다고 그냥 앞에 붙여놔야겠다. 유튜버 분들이 많이 오시면 또 입소문도 타고 인스타에도 또 이렇게 돼가지고 요새는 또 SNS 바이럴이 괜찮잖아요. 그 그냥 간판이나 뭐 그런 거보다. 그리고 배러들 중에 파워 블로거 계시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분들 이렇게 좀 어떻게 잘 모셔가지고 우리 배러들 또 X 잘 하니까 이렇게 입소문 딱 타면 바이럴 되고 이렇게. 블로거한테 하루에 한 명 와요? 괜찮아. 어때? 블로그 하는데 한 명이 온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만 오는 걸 아는데 꾸준하게 블로그 포스트를 한다 이러면 이건 날 의한 글? 이러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주인장 힘이 세서 파워 블로거. 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진짜 잘 되겠는데 이론상 빠삭한데. 그러고 나중에 이런 책 표지에 청년 CEO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자서전 써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계란 달걀 후라이 집 사장 CEO 김용승 해서 제목 황금알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괜찮은데 시나리오가 다 나왔어. 이응지의 리얼. 진짜 NNNN이라고요? 난 진짜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적절한 N력과 함께 적절한 E와 적절한 N과 적절한 T와 적절한 J가 성공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오늘 돌아가서 머리를 감아야 합니까? 아, 머리 감지 마시고 용승 식당 놀러 오세요. 알바 안 뽑나요? 그래, 알바를 뽑아야겠다. 알바도 뽑아야겠어요. 스프링쿨러에서 감아야 된다고? 배달 장사. 아, 좀 신비스럽게 배달은 안 해야겠다. 그냥 진짜 한번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배달도 안 하고 이런 느낌 들게
배달 가고, 그리고 배달하면 달걀 후라이는 또그 열감과 그 뭐라 해야 되지? 갓 나온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배달하면 좀 반감이니까. 그리고 줄 서서 먹는 게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가게가 크면 안 되고요. 가게는 진짜 적당한데 너무 답답한 느낌이 안될 정도로 적당한데 확장 공사를 하면 안 돼. 저 집은 계속 줄 선다. 그 줄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는 어디 있는데 줄 저렇게 서 하면서 줄을 서거나 아니면 줄 서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요 또. 저긴 예약해야 된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확장하면 줄안 서니까. 그건 좀 반감이고 차라리 뭐 2호점을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한 개만 놓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소화기가 하나밖에 없잖아.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없어서. 불나면 많은 소화기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집 아래층에 배달 안 하는 식당가 있었는데 결국 망했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사업이라 가벼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쉬운 게 아닌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서전에 나와야 될것 같은 내용인데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인테리어 공짜로 해준다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용성 식당도 한번 망해봤는데요. 뭐 그렇죠. 1전 2기로 전 성공하겠습니다. 자서전 진짜로 써라. 그릇을 만들어준다. 뭐 그런 전공이세요? 세라믹? 1전 2기 괜찮으시죠? 식당 로고 디자인 좋다. 로고 디자인 너무 중요하죠. 마케팅 해줘요? 홍보를 해줘요? 판촉물 디자인을 무료로 해. 편집 디자인. 손님 해줄게까지. 진짜 완벽한데. 난뭐 하지? 와서 드세요. 괜찮아요. 아, 저도 근데 이렇게 무료로 받는 거는 제 사전에 제 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받진 않겠습니다. 진짜 성공하면 자서전이나 쓰라고요? 자서전 엄청 뭐 얇은 거 아니야? 한 2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되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서전은 2-300페이지 분량의 노하우를 이책 안에 담을 수 있을 때쓸수 있는 거죠. 저는 진짜 멀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아. 난 두꺼운 거못 읽어. 저희 동업자를 소개합니다. 목이 많아? 응? 목이 많아. 울진 않지? 아직 안 물렸어. 안심할까? 동업자 미스터 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식당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식당? 완벽해가지고. 네. 무슨 식당? 아니 그냥 나중에 식당 하려고요.
달걀 후라이요. 그 꿈을 펼친 거예요? 무한상사처럼? 네. 후라이 후라이? 네. 저희 둘이 이제 요리를 하는데 대접을 하는데 그 소방서 옆에 식당을 차려서 그 손님들 소화기 하나씩 지참해서 식당에 간이 분수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안전 제일로 계란 후라이 말 개연 후라이 하면 되겠다. 아 감자 좀 으깨 가지고 이번에 매니저님이 그렇게 드시더라고. 아 어, 그래. 아니 미국에서 아 못 봤어. 그 전날 남은 감자 튀김 그거를 냉동 감자 튀김을 이렇게 으깨 그래서 계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한 마디도 안 했는데 한 마디 했어요. 한 마디 뭐 했는데 노래 연습하고 있습니다. 형 배고파요? 아니 아직 나도 아직 안 배고픈데 저녁을 정하고 싶은데 아직 못 정하겠어. 조미용실? 미용실도 하면 되지 그 옆에다. 아 닭강정 그래 닭강정. 닭강정? 그러면 치킨 닭갈비 닭강정 3 콤보거든요. 개강정으로 갑니다. 뭐 연습했냐고요? 좋은 노래 연습했습니다. 아, 나 아까 또 유튜브 보다가 그 모창 가수의 길 봤거든. 그거 내 쇼츠로밖에 안 봤는데. 먹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요새는 또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좀 하고 싶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야죠. 좀 밀렸었어. 모자가 예쁘네. 이거 되게 오랜만에 찾은 거 아니야? 어, 이거 차에서 찾았어. 썼다 썼다 비행기 아스 모이자 선생님의 오리를 웨딩하신다. 댄스 라이브도 뭐 해야죠. 그래. 저는 그거 하고 있었어. 본인 클라우드. 요즘 카피해서. 그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댄스 라이브에 다른 멤버 영입해 주세요. 뭐 다 오면 뭐 한 다음에. 저희는 열려 있죠. 댄스 러브 이제 사랑 따윈. 아, 그분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진짜 잘하죠. 하지 않아 너무나 야윈. 다 너무 능력자시더라 봄. 그지? 라라라 하네 라라라도 라라라 세 그 돈가스 계속 훔쳐 먹는 거. 라라라 다섯. 나 내 입에서 끝날 줄 알았어.
얼마 전에 쇼츠에 떠가지고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요즘은 핑계고를 또 보고 있습니다. 소매 반 떼줘요? 아 덥더라고 되게. 맞아 습해. 댓글 보면 머리 좀 만져봐. 지금 다 눌린 내 머리를 보고 싶다. 이럴 때 벗잖아? 그럼 얹어 한다. 얹어. 얹어. 지중법을 안 취했다니까. 취하긴 했는데 막 그런 거 아니야. 알람도 안 듣고 일어났다고. 이불킥 안 했죠. 근데 이 간은 괜찮다 하는데 얼굴이 안 괜찮았나. 지금 모자 벗을 수 없어. 봐봐 왜 이렇게 부었지. 얼굴이 안 어제 먹고 바로 자서 그래. 그니까 이불킥 할 얘기가 없는데. 나는 딸 거냐고.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근데 또 너무 안 탄다 헌이 형이. 시간 있어요. 수요시 입고 가주라. 가야죠. 따지마 따지 말래. 일단 취득하래. 안 따는 게 좋지만. 차도 없는데 뭐 딸게. 1.9. 저는 원래 따면 그럴 생각이었어. 딸 거면 제일 어려운 걸로. 야. 그러니까 버스 정도는 아니어도 일정 따긴 해야지 하니까. 따릉이나 타란. 따릉이 좋지. 하늘에 별이나 따줘. 그게 더 어려워. 따려고 가는 동안 타 죽을 거예요. 안전 운전을 해 항상. 아직 운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일찍 따는 이유가, 사람들이 일찍 따는 이유는 그 어렸을 때 따놔야 그게 좋아요. 무슨 혜택 쪽으로 좋던데. 뭐였지? 보험료였나? 이미 늦음. 그냥 따지 말지. 뭐 생각은 없어요? 아 저기 키보드 고장나신 분 또 왔다. 이 키보드 고장나신 분이 계속 와. 오늘 또 왔다. 아직 못 고치셨다.
수리 못했어. 아직 수리 못했어. 아. 다 고장 난 척하긴. 고양인가 진짜. 고양인가 봐. 고양이가 이렇게? 어. 고양이가 노트북 위에 올라가서 토덕토덕 하나 봐. 아우 띄어 쓰지 마세요. 어우 읽기 힘들어. 고양이 베러? 토덕토덕. 고양이가 베러랑 이것도 뭐. 용승 바보 아니요 이거는 안 고장 난 거예요. 용승 바보 너무 잘 읽혀요. 난독 뭐라고? 나도 장 나도 고장 척 나도 고장 난 척. 조기현 바보. 김용승 바보. 고장 난 척이라도 해봐봐. 조용히 너무 조용. 이름값 해야죠. 나 응급하니까 근데 고장 나신 분 안 달아 댓글. 고양아 엔터 한 번 더 눌러봐. 시끄럽게 해달라고. 나도 몰라 뭐라 써있는지. 어 모자 위에요? 모델 영어 아니잖아. 뭐 뉴욕 어쩌고 뉴욕. 운동 제가 안 가요. 용승이랑 강민이 가고 있고요. 교관 같다고? 빨리빨리 안 합니까? 본 조기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죠? 빨리빨리 안 하면서 전, 빨리, 뭐... 전 빨리빨리 할 때 빨리빨리 해요. 엔터 눌렀다. 고양이가 제대로 보고 있네. 고양이가 티그 쪽에 많이 있네. 티그 쪽에 뒷발이 있나 보다. 앞발 두 개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광범위야. 이게 모음 자음이 아주 적절한 거 보니까 위에서 돌아다니는데 엔터를 가끔씩 눌러. 이름해라? 이름해라 그거잖아. 무슨 챌린지 이름해라 충성 그거 아니? 근데 이름해라가 뭔데? 이름해라가 뭐지? 그게 뭐야? 몰라. 뭐 캐릭터 이름이야? 이르메라라는 고신 그렇게 부르는. 아니 그 노래는 아는데 아 추임새 같은 느낌이라고. 이르메라 여러분 애들아 줄임말 여러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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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렇게 된 거.
아, 어떤 인간 강사분이 따라한 거라고. 잘 알았습니다. 형님 뒀어 없냐고요? 메시. 사랑이 안 아파요 지금. 나 진짜 똑바로 났어, 그지? 똑바로 나지 않았어, 사랑이? 너무 좋았을 때. 똑바로 나면 3초면 뺀대. 덜 아파? 잘 빠진대. 잘 빠진대. 이미 고개 내민 건 한 10초도 안 걸려 이렇게 빼는 거. 뽑는 게 좋다고 하던데. 파도 치는 소리? 에어컨 소리인가? 근데 나는 치아 다 치과 가서 뺐어. 아, 치과 가서 뺐대. 치과 가서 안 뺐어. 아, 그래. 다 집에서 뺐어. 뭐 집에서 다. 꼬리에 걸어서도 빼먹고. 맨날 엄마가 그냥 이마 쳐줘. 이렇게 자꾸 푹 이렇게. 그래? 그럼 이마 맞은 것 때문에 안 아파. 어차피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기현아 안 아플 거야 하다가. 기현아 기현아. 근데 토해도 빠져요. 진짜 어렸을 때는 흔들리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다. 자 하나 둘. 자 셋에 뺄 거야. 하나 둘. 자 셋에 뺄 거야. 셋. 자 셋에 뺄. 자. 베개 밑에 두고 잔. 아니요, 그 물어가라고 던졌던 것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던졌어? 응. 누군가 맞았을 수 있겠고. 아니야 무심코 던진 치아에. 그러지 않았어. 던진 게 아닌가? 그 앞에 놔둔 거 기억이 안 나. 엄마가 처리해 줬어. 나 다 모아뒀는데. 그래. 응. 빼보잖아. 응? 응. 지금도 있을걸요? 그 뭐야 그 테이프 있잖아요. 응. 뭐라 해야 돼? 카세트 테이프? 응. 그 투명 케이스에. 변질 안 됐어? 있던데? 순서대로 정리는 못하고요. 그냥 카락카락카락 움직여요 안에서. 강냉이 콜렉터. 사랑니는 근데 못했지. 사랑니는 사진만 찍고 보내고. 본가가 아니니까. 앞에 있어요.
목이 뭐 항상 맞춤 연습실. 사랑니는 이름도 사랑니네. 왜? 사랑니 그 유래가 있지 않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낫는다는 건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wisdom tea 있잖아. 오 뭐야 이거. 미국 갔다 와서 영어로 바뀌어 있더라. 나도 다시 바꿨어. 제가 일단 15분 15분이래 15일 정지 그거 눌렀거든요. 아 그래? 네 15일 Can you sing for us? 아름다운 너의 미소. 그런 기능이 있다니. 어 되게 많아 여기 보면. 영어로 써있어 모르겠어. 아 잠시만 나중에 해줄게. 엄한 사람 신고될까봐. 근데 되게 다양해요 그 조치가. 그냥 그거 하나만 그 댓글 하나만 없앨 수도 있고 영구 퇴치도 있고 지금 라이브 퇴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리버스 멤버십 전용으로 사진 올릴 수 있어. 맞아요. 리버스 멤버십 전용으로 사진 올릴 수 있고 올리 멤버십 그 온오프가 있어요. 그걸로 라이브로 녹힐 수 있잖아요. 어 라이브랑 뭐 스토리 같은 거랑 뭐 그런 사진 같은 거 게시글 올릴 수 있어요. 올리 멤버십. 휘파람 잘 부냐고 못 불어요. 나는 유 발음을 해야 불리는데. 잘 부르면 좋다는데. 빨아들이면서 하는 게 더 쉽다. 어 그래? 면치기 하는데 면치기. 들숨으로만 가능하다고? 이게 들숨 소리. 이게 나오는 소리. 휘파람 들숨으로 하는 거 아니었냐고? 그 정도야? 어렵다. 나 오히려 단소 부르기 시키겠다. 단소 이렇게 부르
중에서 그거 뭐였지? 중인무왕태? 태... 어 중인무왕태 아니 붙은 게 나을 순 맞을 지금 휘파람 분다 그러지 휘파람 들이킨다 안 하지 단서 불다 쓰러질 뻔한 적만대 아 신기하다 아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니 단서 불다 짜증이 난대 단서에 스카치 테이프 붙이면 잘 된다고? 보조기구? 그거 우리 때도 있었어 그 이만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길이의 연습기구? 풍선을 못 푼다고? 얼굴 터질 뻔한데 그거는 근데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폐활량 문제는 아니라 어려운 게 있어 그 길쭉이 풍선 이런 건 진짜 힘들던데 그거는 처음이 진짜 어려워 처음 불기 어렵던데 단서로 삐딱하게 부르기 가능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플루트 이렇게처럼? 그게 되나? 보조기구 할 거면 왜 부냐고? 잘한다. 단서 필요 없네. Yet another talent. 박수도 받았어. 옛날 리코더로 진짜 어려운 거 많이 불렀는데. 리코더 잘 불렀어? 네. 제일 그냥 막 심심해서 맨날 막 찾아보고 하고 그랬어. 리코더가 재밌어. 그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시험 볼 때 웃겨 진짜. 한 번씩 그 하다가 뜨뜨뜨 훙 이렇게 되는 거 막. 애들 부를 때. 빅사리. 오카리나? 안 물어봤어. 오카리나 뭐가 도 이렇게 잡았던 것만 기억난다. 이렇게 뒤에 구멍 있고 이렇게. 떠떠떠떠 비행기 지금 달 수 있어. 떠떠떠떠 비행기. 아서 모이자. 하모니카 불어봤지. 도 미 솔 이렇게. 부르릉. 부르릉. 사모니카 추워졌어 단서 불다 현기증 가봤냐고 좀 연습하면 나지 않을까? 진짜 조용해 플루시 어지러워? 플루스는 안 불어봤는데 어지럽다 하더라 폐활량 늘겠다 진짜 진짜 조심해서 불어야 돼 연습 한 두세 시간 하다가 하고 딱 일어났는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 됐다 다시 앉아 옛날에 리코더 그 불고 나서 알지 그 휴지 깔아놓고 뺀 다음에 틱틱틱틱 화장실에서 물로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냥 그래도 아깝다 내 거는 그 약간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그 사이쯤에 있던 그 투명색이었어. 그래서 안이 보였어. 투명한 항상 군 애들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막아주잖아. 한 번씩 살포시. 아 그럼 소리 안 나고. 아 막대기 맞아. 그것도 있고. 안이 다 보이니까 더 청소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 악기. 피아노. 왜 피아노라. 우크렐레도 배워봤다. 피아노 학원에서 우크렐레를 쉬는 시간에 가르쳐줘. 서비스로. 그거랑 오카리나도. 그것도 배웠어. 소고. 소고? 소고는 전 국민이 춤추면서 막 장구도 쳤지. 누가 하지 장구. 난 드럼 배워보고 싶었는데. 드럼. 피아노 연습 동그라미 거짓말 친 적 있다 없다? 무조건 했죠. 아니 이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한 번 치고 두 개. 왜 나는 진짜 두 번 친 것처럼 열심히 했어. 그럴 때 세 개. 그게 뭔데? 와 진짜 집중해서 했다. 나 근데 그 빨리 나가면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그치. 딱 시간 조절 해가지고 내가 한 번 칠 때 아니 정도 시간 소요되는구나 해서 10개짜리 이 정도 좀만 이따 나가야겠다 이러고. 한홍이 진짜 귀찮아서 드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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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이거 피아노 학원 가면 누군가는 정열적으로 치고 있어 무조건. 그 스타카토 버전도 있고 이것도 있고 드른드른드른드른드른드른드른 이렇게 붙여서 치는 거. 맞아. 나 체르니 백담이 30인가 50인가 30 30까지 했던 것 같은데. 미술 학원 가봤죠. 100, 3, 40, 뭐 50, 50이 나 때 어땠지? 있었던가 없었던? 있었어. 50 있었어. 제일 50. 50이 근데 원래는 그 없는 거지 않나? 아 그래? 그러다가 뭐. 체르니 다음 게 뭐였지? 몰라. 뭐 연습하는 멤버는 없고 연우 그냥 가끔 갔다 치던데. 체르니 배 이유는 그냥 그 작품 하나 잡고 그냥 연습하는 거 아니야? 소나타 베리베리스 피아노 누가 제일 잘 치냐고? 헌영이 제일 잘 치죠. 헌영이 제일 최근까지 배웠죠. 클래식 근데 클래식이 아니고 헌영은 실용음악 어렸을 때 배운 게 그 정서, 정서에 도움된다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도움이 뭐 좀 잔머리 만들었지 뭐. 응승이가 클래식을 좀 치고. 난 악보를 보는 걸 좋아하고 헌이 형 코드를 보는 걸 좋아하고. 기타는 여러 가지 잘 치죠. 나도 기타 잘 치는데
빡! 그렇게 난 모든 악기를 쳐. 사실 수 있어. 모든 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바둑, 피아노, 태권도, 주산 다 했다 나 저거. 아, 나 주산 배울라도 안 배워. 3만원 아이들 무조건 바둑 그런가? 한문도 했지. 나 5급인가 5급까지 단 알지 뭐 준 준 막 준호급 막 이런 거 있는 거 알지? 그래? 서예는 안 해봤어. 서예 했지. 전 5급까지 했어. 꽤 했죠. 다 까먹었지만. 오목은 따로 다니는 건 아니고. 오목을 오목 학원이. 오목 학원이 있나? 그냥 저희 아버지가 오목의 제왕이셔서 그냥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주파는 방과 후였고요. 난 오목 그냥 친구들끼리 했는데. 그치 친구들. 난 줄넘기 항상 시험 보면 항상 만점 받았지. 줄넘기 한 번 못 받은 적 있는데 나는 오히려 X자에서 걸려 항상. X자가 생각보다 높이 점프해야 되는 게 힘들지. 차라리 그냥 옆으로 쌩쌩이 걸릴 때가 있어 가끔. 너무 이렇게 쫙쫙 좁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방과 후에 뭐 했었는데 막 띠틀 막 너무 꾸 막. 방과 후에 띠틀이 있어? 띠틀만 있는 건 아닌데 막 활동 뭐 하는 거 있었어. 수영은 안 배워봤다. 십자수 십자수 그 항상 그 수행평가 그 너무 힘들었어. 저 셔틀러는 막 잘하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셔틀러 빼고 다 1등급 나왔는데. 유연성이 유연성. 그거 체중을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미는 거. 배드민턴 당연히 만점 받았죠. 전 그리고 셔틀러 안 하고 오래 달리기 한 적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운동장. 너 무조건 그거인데. 삐 하나. 이것도 한 적 있고. 삐 둘. 최고 기록 몇 개였지? 기억이 안 나. 나 한 다섯 개인가 더 하면은 그 1등급이었는데 아 이거 해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안 했어. 디다. 근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맞아. K-pop 틀어줘. 오늘 학교에서 하고 왔다고? 와우. 오. 너무 더운 날에 했는데. 요즘 같은 날 제일 힘들지. 그럼 강당에서 하지 막 비 오면. 띠틀 해봤죠. 연습생 때는 운동 뭐 하냐고요? 헬스요. 연습생 때는 뭐 스포츠 개념은 거의 없죠.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앞구르기 했냐고? 저는 합기도를 다녔어요. 고양이낙법이랑 다 했죠. 아크로바틱도 다 합기도에서 배운 거예요. 합기도에서 배우고 학교 운동장에서 하다가
좀 까지고. 자전거, 자전거도 막 손 놓고 타기 하고 막 앞바퀴 들기 하고. 앞바퀴 들기 나요. 잘하는 애들 있었거든. 그래서 걔네한테 배워가지고 드리프트도 하고 막 드리프트 이렇게 뒷바퀴만 브레이크 잡으면 드리프트 되거든. 그래서 그 다리 안 대고 그냥 타는 동시에 드리프트 하고 다시 가고 막. 그랬었지. 그러다 또 많이 다쳤죠.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근데 많이 안 다쳤어 자전거 탈 때. 가끔 앞바퀴 잡으면 다치지. 브레이크를 헷갈려가지고. 그럼 앞으로 넘어가나? 응. 근데 안 다쳐. 그냥 조금 까지고. 근데 앞으로 숙이는 거는 20 나왔었어. 와. 유연성 초등학교 때 이후로 끝났어. 아 일단 내가 키에 비해서 팔이 길어서 더 많이 나온 거야. 남자들 중에서는 1등이었어. 저 그냥 달리기랑 유연성이랑 그런 것들. 악력 지금 하면은 더 나오지. 악력? 그때는 몇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악력 나는 안 늘었을 것 같아. 난 악력이 좋지 않아. 나 진짜 유연성은 진짜 깡으로 했는데. 그렇지. 그 잠깐 멈춰야 되잖아. 밀면 안 되고. 맞아. 이렇게 쓱 돼야지 이렇게. 하고 애들 민다고 퉁. 맞아. 그럼 다시 이거 물어보세요. 아이고 다시 하고. 우리는 중학교 때 야구부가 있었어가지고 제일 셀 수는 없었어. 나 고등학교 때 악력 센 애들을 막 70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돼. 그러니까 70. 난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 해봤자 50 조금 넘지 않을까. 제모를 안 했어요 그때. 안 쟀던 것 같은데. 그게 종목이 없었어 그냥.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40 몇 나왔는데. 그때도 그거 센 편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요? 난 기구 없는데. 아 키보드 오셨네 진짜. 오락시 펀치 잘하죠. 보면 지나칠 수가 없어. 그걸 한 번씩 해줘야 돼. 점프 이런 거는 호영이 형이 제일 잘하고. 그지? 하여튼 서전트는 호영이 형이 제일 높을걸. 팔씨름 허니 형? 오른손은 허니 형이 제일 세고. 서전트 그 제자리에서 위로 뛰는 거. 배러가 모르는 이유 왜 몰라 이걸? 뭘? 서전트 점프. 서전트 점프는 들어봤을걸 근데?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럼. 연우 맨날 뛰게 했다고 허리. 서전트 50개 이렇게.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세상이고.
그거 해보고 싶긴 해. 그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 그 위로. 아 그거? 그거 피지컬 백에서 윤성민 선수가 한 거 아니야? 쉬는 시간에. 저 림보 잘해요. 림보는 유연성보다 뭔가 코어라고 해야 돼. 유연성도 있긴 한데. 역도 선수분들 점프를 엄청 좋으시지. 철봉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그 구름다리라 하나? 응. 거기 그 위에 이렇게 두 발로 점프하면서 가고. 나 어렸을 때 진짜 나 왜 그러고 놀았지? 잘못하면 다치는 걸 다 하고 놀았네. 그 위에서 토끼 띠 띠고. 정글짐도 오랜만이네. 정글짐 그 막 몇 단계 막 정해놓고 위에서 뛰고 그런 거 안 했어? 맞는데. 난 이렇게 안 다친 게 진짜 다행이다. 엄마 저 그러고 놀았는지 모를걸요. 아 빈 그 바닥이 그 모래여가지고 발목이 엄청 다치거나 그런 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봉 잡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거. 응. 아 그런 거. 다리 하나 껴서. 안 끼고. 안 끼면 더 돌 수는 없잖아. 계속 돌 수 있어. 안 끼고? 응. 다리 하나 끼고 계속 도는 거 아니야? 난 안 끼고 했는데. 근데 계속은 안 돌았어. 그냥 한 바퀴씩 돌고. 계단 네 칸 뛰면 박수 쳐준다고? 많이 했지 어렸을 때. 계단 네 칸은 그냥 올라가지. 근데 한 칸씩 이렇게 뛰어보고 밑으로 두 칸에서 세 칸에서 네 칸에서. 몸 쓰고 이렇게 노는 게 재밌지 않나? 난 위에 두 칸인가 세 칸 남겨놓고 뛰었는데.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게 놀면 안 돼요. 지금 왜 그런 침대 북박이 됐냐고. 어렸을 때 뭐 힘을 다 썼나 보죠. 100세 시대에 10대에 다 썼다고. 어렸을 때도 막 나간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 좀 나가 놀라 그랬어. 주말에 항상 밖에 나가 있으면 그렇게 놀았던 거지. 피부 많이 탔겠다. 좀 많이 탔었죠. 봐서 피부 진짜 많이 탔는데. 선크림도 안 발라. 요즘 애들 신세대라서 그렇게 안 논다고. 어떻게 놀아요? 장난감이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땅따먹 게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땅따먹 게지. 돌 던져서 1, 2, 3, 4 이렇게 받는 거. 응.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거 진짜 많이 했지. 나 태권도에서 그거 엄청 많이 했는데. 비석치기 이런 거. 비석치기도 해봤지. 아 폰으로 게임 한다고? 그렇겠네. 아, 틱톡하고 노는 건 진짜 세대 차이 난다는데.
학생 때 틱톡 흑놀이터 다 사라졌어? 원래 흑놀이터에 그 물 뿌려가면서 막 뭐 만들고 그지? 그치 단단하게 만들고 티볼? 티볼 했죠 티볼 그 세트 사가지고 나 딱지 진짜 잘했는데 공기 날이라 모래는 왜 없어졌지? 위생상 없어졌나? 근에서도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돌면서 내리고 그 앞에 이렇게 철봉 같이 이렇게 살짝 돼 있잖아 낮게 근에 근처에 그거 뛰어넘고 근데 이렇게 타다가 왜 그러고 놀았니? 어릴 때 모래 마시고 자라야 영향력 높아져 나도 모래 마셨었는데 그네 타도 동전 주워갔죠 동전이 많아 동전 많이 주웠지 날아당겼어 진짜 어렸을 때 아크로바틱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뼈도 단단해지고 지금 그렇게 놀아가지고 지금 경찰과 도둑하고 다 했지 안 해본 게 없어 그 동전으로 불량식품 사 먹어 슬러시 300원짜리 나 불량식품 한 번도 안 사 먹어봤어 그럴 수가 있지 그냥 그 태권도에서 칭찬 포인트 주면 그걸로 바꿔 먹을 수 있는데 나 진짜 갑부였어요 진짜 만술이었어 만술 그걸로 애들 사먹고 사줘 요즘 슬러시 1,000원 2,000원이라고? 이야 진짜 비싸네 컵떡볶이 진짜 맛있지 500원짜리 3,000원? 뭐가 3,000원? 컵떡볶이 대신 양이 좀 많아졌겠지? 아니 말이 안 되지 3,000원은 사실 3,000원이면 그냥 끼니 한 끼 먹겠다 3,000원 진짜 아니다 나 때 1,500원짜리야 그거였는데 피카츄 떡볶이 양 진짜 많았어 돈가스? 응 피카츄 떡볶이는 뭐야? 피카츄 그 돈가스를 잘라서 버무려가지고 떡볶이? 아 떡볶이 종이컵 사이즈라고? 3,500원인데? 에이 놀리는 거지 지금 1,200원? 피카츄? 괜찮네 500원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데 500원으로? 그땐 100원짜리도 뭐 있었는데 분식집 가면 100원짜리? 응 막 그냥 막 동그란 찹쌀 도너츠 같은 작은 슈파춥스 500원이라고? 안 사먹지 그럼 껌은 아직 500원이야? 안 오른 건 월드급밖에 없네 새콤달콤 아직 500원 그런 애들은 많이 안 올랐네 도 1,000원짜리 있다고 치 근데 뭐 용돈이 올랐겠지 애들이 나 초등학교 때 일주일 용돈 5,000원이었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응. 그것도 내가 올려달라 해서
엄마가 엄카 줬던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그 어차피 안 써. 많이 받았다고? 그때 많이 받는 거 아니었는데. 엄카 그러다 잃어버려가지고 난리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일주일에 5,000원 나는 괜찮다고. 밥을 저녁을 학원 다니니까 다 밖에서 먹어야 돼가지고. 그럼 5,000원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엄마 집 와서 저녁 먹고 가라고 막. 근데 귀찮고. 아 그러면 할 말 없지. 그래서 합의 온 게 5,000원이었어. 합의 치곤 좀 적은데. 근데 나름 잘 살아갔을 거야. 그냥 학원을 가니까 학원 가면 무조건 간식을 먹을 거 아니야. 사 먹을 거 아니야. 그 PC방도 안 사 먹으면 되지. 배고픔도 어떻게 해. 집밥을 먹어. 집밥을 먹고 나와도 배고파. 배고프다고? 집밥을 진짜 많이 먹어. PC방 한번 가면은 거의 1,000원 2,000원 무조건 쓰는데. 1,000원 2,000원 안 쓰면 되잖아. 아니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PC방 비? 어. 1,000원 넣어놓고 뭐 사먹고. 그때는 뭐 만화도 부족하고 뭐 그럴 때죠. 그냥 축구공 가지고 운동장 가는 게 짱이야. 그때 또 음료 사면은 돈 다 쓰고. 음료수 말고 그냥 집에서 물을 싸가. 물을 왜 써? 왜? 아 근데 음료수도 먹고 싶을 때 먹었지. 학교에 그 식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먹으면 되지. 그걸로 이제 내기하는 거지 음료수. 일주일에 5,000원 받는 애들끼리 내기를 너무. 아 많이 받는 애들도 있었어. 그래? 응. 그럼 상대적으로 이 승부에 있어서 무게감이 다르겠네 친구들마다. 근데 이제 살짝 음료수가 중점이라기보다 승부욕이 중점이었지. 그렇겠지 뭐. 난 물 싸갔는데 식수대는 차갑지 않잖아. 그래서 우린 엄청 시원했는데. 차갑지 않아. 그래서 그 얼음 넣어가지고. 난 맨날 제티 하나씩 사가는. 진짜 미치겠네. 그냥 흰 우유 먹어. 일주일에 5,000원밖에 없는데. 아니 가끔 먹고 싶잖아. 제티를 먹어. 제티 뭐 100원 200원밖에 안 하는데 뭐. 아, 100원 200원밖에 안 해. 봐 어. 아, 제티 국물. 제티 꼭 먹어야 된대. 제티 제티. 100원의 행복 몰라?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데. 안 먹어도 돼. 그럼. 빨대에 초콜릿이 그거 퍼니스트로 아니에요? 어, 그거 요즘은 그런 거 있더라. 신기하더라. 흰우유만 맨날 먹을 수 없어. 나도 애들한테 그 제티 안 가져왔을 때 막 한 반에 한 세네 명 막 가져오잖아. 그러면 끝에 조금 남겨달래. 그거 이제 다 모아가지고 우유에 섞으면은 나름 좋았어. 네스퀵이 좀 더 비싸요. 네스퀵이 좀 더 달지 않아? 네스퀵을 사와? 살짝 이런 느낌이었고.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지 하는 거야? 네스퀵을 사고. 마트 하거나 그런 애들이 인기 제일 많았지. 라면 부셔 이런 거 가져오고. 둘이 같은 반이었으면 친구 같아. 친구는 되죠. 나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제티 달라 안 할 것 같 안 하잖아. 제티 달라고는 상상도 안 하시나. 그래 나한테 제티 달라 안 하잖아. 장보러 같이 가서 막 넣어놓잖아요. 진짜 귀신같이 어느샌가 빠져있다. 계산할 때 보면. 그래?
보이지 않는 손. 나도 보이지 않는 손을 시전한 거였는데 한수비야. 아 숙제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 용수이 뭐가 싫어했을 것 같아. 숙제 보여달라. 아니 보여줬어요. 아 진짜? 어쨌든 걔가 숙제를 안 함으로써 내 머리에 들어간 건 없는데 그거는 본인 인생의 손해다라고 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숙제를 시키는 거는 공부하라고 시킨 걸 텐데. 난 학원 숙제 안 하라. 학교 숙제 할 수가 없었어. 학원 숙제? 응. 학원 다니는 애들 학원 숙제가 진짜 많더라. 어 너무 많아. 진짜. 그리고 어려워 학원. 죽어 학원이 진짜. 더. 안 가고 싶어. 학원 다니는 애들은 잘 못 놀았어. 시간이 안 맞았어. 나 근데 다녀도 잘 놀았어. 난 그래서 학교 숙제를 하면 학원 숙제를 뺏기고 학원 숙제를 하면 학교 숙제를 뺏기고 둘 다 할 때도 있지만 둘 다 안 할 때도 있고 원래 그렇게 인생 사는 거죠. 고딩 때도 학원 다녔죠. 고딩 때도 다녔어? 응, 난 쭉 다녔어. 초등학교 때부터. 견이 진짜 사람 같다고. 나 사람이네. 원래 사람입니다. He's not an alien. 놀토 있었지 우리. 우리 있었지. 나도 예체능 빼고 공부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 놀토. 중고딩 때만 해도 없었는데. 맞아 없어졌어 또 금방. 나 끝나니까 딱 없어졌는데 초등학교. 아니다 나 중학교 때도 있었다. 강민 놀토 아는 알던데? 알긴 하지 않을까? 응, 알던데. 나 중학교 때까지 있었는데.